안녕하세요.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 문선희입니다. 저는 동시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기후위기 현상이나 그로 인한 영향이 아닌 기후위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.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.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. 우리는 온실가스의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축산업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.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,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56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구 농경지의 80%가 가축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 여기 쓰이는 비료는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킵니다.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약 30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. 우리는 더 많은 농경지와 방목지를 만들기 위해 숲을 태웁니다. 그때 그 흐름인 블랙카본이 발생되는데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의 약 2500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.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과도한 육식과 축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이 작품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기록한 사진들입니다. 제목으로 쓰인 숫자의 의미는 이 땅에 파묻힌 동물들의 숫자입니다. 모든 사진은 정면에서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.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저의 마음과 태도를 담은 것입니다. 제가 자세히 들여다본 이 땅은 3년 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들을 파묻은 땅입니다. 가축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고 소비됩니다.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폐기됩니다. 우리가 파묻은 동물의 99.99%는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파묻힌 건강한 동물들입니다. 우리는 동물들을 땅에 파묻고 잊어버립니다. 3년이 지나면 재사용하는 게 우리 사회가 만든 규정입니다. 그러나 동물들이 바다에 떠난 고통처럼 지하수에 오염되지 않는 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이 사진들은 그 상처의 흔적들입니다. 검게 변한 땅과 기이하게 죽어가는 풀들은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 벌린 일들을 증언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 작품들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 질문이 가닿길 바랍니다.